어 저기 하이드다. 하이드는 언제나 밀리터리 복장이야. 가장 큰 물고기를 낚아주겠어. 어 안 잡히네. 너 가게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를 모아기로 했다면서? 아 나도 기쁘다. 내가 응원할게. 뭘 줄 건데? 오 철광석. 도움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써라. 어 고마워 하이드. 그리고 나비를 잡고 있었어요. 호랑이 나비를 잡았다. 오 예. 어 근데 엉성한 잠자리채가 부러졌어. 잠자리채를 만드는 데는 나뭇가지 다섯 개가 필요하거든. 그렇게 어? 근데 아래 어? 선물 상자다. 선물 상자를 삐우. 어 이 선물 상자는 뭘까? 닌자 옷? 닌자 옷이라고?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약간 모자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모자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누워서 편안하게 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안녕 나비야. 물고기도 있네. 자 이제 누워서 모자를 만들어볼까? 자 마이 디자인에서 마일리지하고 바꾼 프로 디자인을 가보는 거야. 여기서 프로 원단을 고르고 디자인 바꾸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자를 고르자. 털모자 이게 좋겠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저기 보이는 핑크색 점선들을 다 지워주는 거야.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 거야. 이 글자 모양? 실은 왕자인데 한자로 왕자인데 나도 내가 왜 왕자를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쓰고 났더니 이렇게 왕 노랑모가 됐어. 이름을 만들어주고 했더니 요런 패턴이 생겼네. 써봤더니 아주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약간 어떻게 느낌이 그 느낌적인 느낌이 이 모자는 왠지 벌 모양인 거야. 벌 모양 옷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 어떤 게 벌 모양이 좋을까? 어 저기 원피스 보이네. 배가 볼록한 거. 아니 아니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아니 벌 모양 있었잖아 거기. 그래 이 모자랑 딱 어울릴만한 거. 거 저기 있네. 벌 모양 내려. 그렇지 라운드 원피스. 라운드 원피스 벌 모양이잖아 딱 생긴 게. 그렇지. 이 라운드 원피스를 다시 전부 노란색으로 칠해주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핑크색 선들을 다 없애주고 매번 지워야 돼. 이렇게 지우는 방법 말고 더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줘. 그리고 펜을 들고 약간 두껍게 이렇게 해서 벌이 가지고 있는 라인을 그려줄 거야. ZR로 대칭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선을 그려주는 거지. 똑같은 간격을 띄어서 두 칸씩 띄고 두 칸씩 칠하고. 그럼 왼쪽에 보여? 점점 벌 모양으로 변화해가고 있어. 우. 살짝 위에 여기 약간 허전하니까. 짜잔! 오 완전 벌 모양이 됐어. 너무나 간단하지? 바탕색 칠하고 줄 몇 개 그었더니 벌 피스가 됐어. 어고. 근데 뒷면을 안 했네. 다시 벌 피스를 디자인 바꾸기로 골라주고 뒷면을 봤더니 뒷면이 텅 비었어. 그래서 여기 바꾸기 복사 버튼을 눌러서 먼저 그 미리 그려놓은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짜잔! 앞뒤가 똑같은 원피스가 됐네. 완전 벌 모양이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서 한번 입어봐야겠어. 우와! 게다가 양말까지 신어줬어. 스트라이프 라인으로. 그랬더니 모자하고 원피스하고 양말하고 일체가 됐네. 사실 나는 여기 검은색 장화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검은색 장화는 나중에 만들어서 신어야겠어. 자 이제 그럼 놀러가자!